제이라고 합니다. 아, 저는 아, 겨울에만 스키, 아, 1, 2월 달에만 저는 스키를 타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썸머에 와보니까 아, 저의 앞으로의 그 스키 이 실력에 대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겠다고 저는 이번 썸머 스키를 통해서 그걸 느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작년 12월 달에 우리 한인 스키협회를 입문했습니다. 저는 그동안에 스키를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았고 스키를 우리 코치님을 통해서 스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. 저는 사실이 스키를 처음에 탈 때 스노우 플라우가 뭔지를 몰랐습니다. 그런데 우리 그 회장님께서 미스터 김 스노우 플라워 아는가?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. 그런데 우리 코치님을 통해서 스노우 플라워를 배웠고 또 스프링 스키가 뭔지 또 썸머 스키가 뭔지 이번 시즌을 통해서 많은 걸 제가 이 스키 실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제가 이 썸머 스키 훈련을 통해서 스키에 대해서 많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스프링 스키보다도 썸머 스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 썸머 스키 훈련을 통해서 아는 걸 느꼈습니다. 나는 이번 썸머 스키에 대해서 우리 그 박코치님을 참 존경하고 참 많은 걸 배워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썸머 스키를 통해서 좋은 스키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